4만목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화 써놨는데 오케이. 여기 첫 번째로 이제 데뷔 비하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. 데뷔 비하? 아. 데뷔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얼굴 없는 가수. 아, 그거는 뭐 너무... 얼굴 없는 가수로 이제 데뷔 때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얼굴 없는 가수 열풍이 좀 있었어. 뭐 조성모 형이 아, 그 이전에 먼저 뭐 그치. 완전 뭐 그걸로 대박이 나서 뭐 100만 장 이상 앨범 나가고 조관우 형님이 또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후발주자긴 한데 이제 제작자들이 전략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좀 그 음악 위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근데 나는 사실 비주얼 공개하기 전이 훨씬 평온했어. 비주얼 공개나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가시밭길이야. 그러지 마. 아니 왜 그래. 그러니까 가시밭길이야. 가시밭길 그런 데 사는 거 아니야. 숨어 있었을 때는 뭐 별탈 없었는데 사실 난 음악 시작할 때 이제 부모님이 막 반대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되는 거를. 막 또 너는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연예인 하려고 부모님이 이게 뭐 이제 그렇게는 안 믿어주고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좀 속상하셨어. 거봐라 너 거봐라 너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너 목소리로 이렇게 쟤 너무 웃는데? 해야 돼.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. 형님 무슨 부모님이 약간 가정사를 좋아하는 거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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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 그렇게 하는 거 되겠어요. 현실적이다. 어떤 현실적이신 거지. 그렇지. 정확하게 딱 봐주신 건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뭐 하루라는 노래가 영어로 빌보드 빌보드에 올라왔어. 맞아, 그때 그랬어. 50인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뉴스에서 연락이 온 거야. 9시 뉴스에서. 사실이냐. 가수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해명도 좀 해줘라. 해명 갈 수 근데 우리는 지금 얼굴을 공개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. 그러면 얼굴을 정면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90도로 틀어서 우리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겠다. 그랬더니 뉴스에서는 이해를 못하지.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왜 그냥 인터뷰를 안 하고 이렇게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했어. 거봐라.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.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 그래도 야 너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나가가지고 네가 그 옆으로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빌보드 차트 올라 잘못 올랐었잖아. 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좋은 또 추억이지. 그렇지. 그럼. 아, CM이도 얼굴 없는 가수였어? 그럼 나도 얼굴 없는 가수였지. 아 진짜? OST로 먼저. 그치. 내가 처음에 가수 데뷔하기 전에 범수랑 이제 매니저가 같았어. 아. 그래서 맞아. 어제 범수한테 노래 배워라 하고 범수를 소개를 시켜준 거야. 녹음실에 딱 갔었을 때 나는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. 나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. 나도 모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뒤에서 매니저가 범수야 일로 앉아 이렇게 한 거야. 나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엔지니어인 줄 알았어. 아니 왜냐면은 이게 잘 되는게 생겼잖아. 범수가 기계가 보여. 아니 기술자 관상이야.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 반대를 하시지. 기술자를 해야 되는데 다 봤지.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다 봤지. 기술을 배우. 나 같아도 반대하겠어. 얼굴에 약간 과학이 있지만 그래, 뭐 그런 게 보여. 그때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었어. 아, 그랬네. 맞네. 근데 그 노란색이 약간 미용실에서 한 색이 아니라 우리가 과산호수소로 한 색깔. 그 느낌인 거야.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랑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일단 인성만큼은 거의 조인성이야. 인성만큼은 인성만큼은 인성은 정말 조인성이야. 조인성. 연습생도 아니고 그냥 막 들어온 그냥 형한테 노래 배우려고 왔는데 나를 너무나 대우를 해주는 거야. 아유 왜 힘들죠 이렇게 존칭 써주면서. 그래서 그 인성을 내가 그대로 배웠지. 그리고 형의 바터를 이어서 나도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했지. 아니 근데 범수가 좀 창법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? 신인 때하고 지금하고 들어보면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. 경훈이는 아는구나 그걸. 근데 내가 느끼기에 범수가 초창기에 냈었던 앨범 음역대보다 점점 더 올라간 것 같아. 처음에 부르던 창법으로는 그런 음역대를 부를 수가 없는 창법으로 노래를 불렀고 내가 가진 테크닉보다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원하는 걸 내가
그대로 재현해내기 그치.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내 게 아니었던 거죠. 근데 또 그때 목소리를 제일 좋아해 주시는 아직도 팬들이 계셔.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다시 재현해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? 안 돼. 아. 그래서 굉장히 21살 때 불렀던 약속 있잖아. 약속.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가져왔거든. 아, 어, 방송반한테 보내놨어. 한번 들어보자. 봐봐라. 돈 많이 썼어. 어, 방송반. 옛날 생각나. 나는 이게 아직 난 나같지가 않아. 창모가 부른 거 아니야? 조강은 되게 많은 창모 같다, 그치? 아닌 거 같아. 다르지 않아, 완전히? 완전 다르다. 다르다. 몸수야? 이게 다 나야. 몸수 아닌데? 어? 아닌데? 다른 사람 같은데? 창모인데? 완전 다른 사람. 어? 어? 근데 나는 형 색깔이 있긴 있지. 어. 그러니까 아, 할 때는 있다. 아니야, 어, 그러니까 너무 이건 약간 조관우 선배님. 아. 조관우 선배님이나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가슴 위쪽 소리를 하나도 안 쓰는 거야, 이 소리. 그러니까 고음을 낼 수가 없어, 이 소리로는. 아. 이거 되게 어려워. 불러서 부르면서 호흡을 많이 써야 되고. 근데 확실히 목소리가 젊다. 아, 젊지. 어리다. 나도 어리긴 어리지. 진짜.